3옥타브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기적의 로커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인생의 기적을 보여준 사나이.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나의 노래는 멈추지 않는다, 가수 김혁건. 화창한 오후에 어느 대학교. 수업 시작을 기다리는 듯한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안녕. 그 TV에서만 뵙던 김혁건 교수님이시다. 이곳에서 학생들의 발성 수업을 맡은 가수, 아니 오늘은 교수 김혁건 씨입니다. 네. 오디션 프로그램 네. 같은데 네, 나갈 때 네. 가슴이 무서워. 외모도 이쁘게 하고. 오늘 이곳에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백성예대에서 전공실기를 지도하고 있는데 노래하고 발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또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한번 오는 게 어려운 일인데 학생들도 많이 도와주고 또 동료 교수님들 또 항상 도와주고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하신 거예요? 제가 수업을 이렇게 자주 나오지는 못하는데 아이들에게 노래를 듣고 또 고쳐야 할 부분을 지적해주고 또 말할 때 발성적인 부분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기말고사 때 부를 노래들 이렇게 티칭을 좀 하고 있어요. 스승이기 전에 선배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데요. 학생들에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수업이었을 것 같죠. 한번 맞춰보고 하거든. 딱 한번 맞춰보고 연습실에서 딱 한번 맞춰보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방송을 해. 근데 두 번 맞춰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좋아. 실수를 적게 하는 것도 실력이니까.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교수님이 너무 항상 친절하시고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목 관리 같은 거에서 굉장히 소홀했었는데 교수님 아까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그동안 제 지난 날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많이 배운 것 같나요, 오늘? 네. 그리고 제가 전에도 교수님 발성 강의, 동영상 강의를 몇 번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보면서 들으니까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모르고 온 거라서 오늘 하는 줄 모르고 그냥 레슨 받으러 온 거였는데 오신다고 말씀을 들어서 전 되게 옛날 노래 많이 들어서 교수님 영상도 많이 봤고 노래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떨렸는데 그래서 노래도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코멘트도 듣고 좀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TV로만 뵙던 분을 이제 실제로 항상 뵐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항상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존경했던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아니라 원래 가수로서 되게 존경했었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고 진짜 TV로만 보던 사람이 이렇게 딱 되게 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되게 무섭기도 했어요. 이 대가수를 만난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 교수님이라는 게 되게 저는 너무 존경스러워. 네. TV에서 뵙던 가수 분이 저를 가르쳐주시는 교수님이라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되게 꼼꼼하게 한 명 한 명 알려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혁권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이세요? 저한테는 교수님이기 이전에 정말 전설적인 제가 정말 존경하는 가수님이시고요. 네. 그런 분을 항상 옆에서 뵐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되게 카리스마 있으시고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에서 되게 감동받았고요.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교수님 찾아뵙고 싶습니다. 선생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저 왔습니다. 수업을 마친 혁건 씨를 위해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기에 혁건 씨는 학교 생활이 한결 수월하다고 합니다. 강단에 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다치기 전에도 했어요. 다치기 전에도 한 5년 넘게 했고 다치고 나서는 한 2년 쉬었다가 백성예대랑 한양대 두 군데를 강의를 계속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백성예대만 하고 있어요. 또 장애를 가지고 나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많은 학교에 나가기는 어렵더라고요. 전에는 다치기 전에 다섯 군데나 나갔는데 학교에 지금은 힘들어요. 뭐 하루에 수업이 8시간씩 뭐 있는데 전에는 4시간짜리 수업 두 번 하는 게 중간에 밥도 먹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솔직히 너무 한 시간에도 힘들고 한 시간 하고 또 쉬었다가 이제 또 동료 교수님들 도움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예전처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연습을 하겠다 그러면 마이크를 써야지. 마이크를 써도 마이크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안 쓰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목이 상하는 거야. 같이 이제 교직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같이 하게 된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같이 다른 학교에서도 같이 강의를 많이 했고요. 또 그리고 백성예술대학교에서는 한 8년 정도 같이 했습니다. 예. 김혁권 교수님이 매번 오실 때마다 네.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다치시기 전까지는 이제 같이 이제 장난도 치고 출근을 같이 했는데 다치시고 난 후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옆에서 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들어주신다든지? 네, 휠체어 들고 그다음에 수업할 때 보조가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조 역할을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호흡이 좀 힘드실 때가 있으셔서 그때마다 이제 제가 조금씩 예, 도와드리고 또 수업에 좀 보조 역할을 좀 맡아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갖고 계신 그 마음 변치 않고 학생들 위하는 마음 늘 예, 변치 않고 편안하게 학생들한테 잘해주시는 마음 그거를 잊지 않고 예, 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밀히 따지면 제가 조금 선배인데요. 제가 수업하고 있을 때 카페병에 들고 오셨었지. 일주일에 수업을 그러면 몇 번 정도 하시는 건지? 두 번이죠. 원래 두 번으로 정해져 있고 거의 20명 되는 학생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럼 20시간인 거죠 사실. 그럼 이번 주는 강의 외에 또 어떤 스케줄이 있으세요? 스케줄 많죠. 일단은 법인 때문에 항상 요새 등기소에 많이 다니고 저희 이 같이 운영하는 동생들이랑 만나고 서 회의하고 또 제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를 개조 중이에요. 또 아버지가 제가 이제 씻기가 어려우니까 침대에서 목욕 침대로 바로 갈 수 있게 개조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목요일 금요일엔
용인에서 수업도 듣고 있고 경희대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또 아까 그 선배님 교수님인데 그 록밴드 하시는 선배님이요. 같이 학교 다녀요. 또 학교에서도 도와주고 여기에서도 동료 교수님이었어요. 원래 백성예대를 같이 강의했고 경북대도 같이 강의하고 항상 같이 다니던 교수님인데 제가 다치던 날도 여기서 같이 수업을 했었어요. 같이 커피를 마시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교수님 수고하세요 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다쳤죠. 예. 그날도 여기서 강의를 했었어요. So you don't cry. 더크로스란 그룹으로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혁건 씨. 그는 데뷔 때부터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곤장한 체격 조건으로 특전사 출신 가수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그러나 운명의 사고가 있던 그날,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힘들지만. 작업실 겸 스튜디오에 도착한 혁건 씨. 이곳 스튜디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는 저희 아버지랑 저랑 쓰는 개인 작업실이에요. 제가 녹음도 하고 아버지는 사진도 찍고, 예. 음악과 사진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제가 사실은 녹음실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휠체어를 타서 그래서 직접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뒤에 녹음 부스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녹음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쓰다가 요새는 안쪽이 넓어서 안쪽에서 살려고 공사 중입니다. 혁건 씨의 아버지는 사진관으로 쓰이던 자신의 공간을 아들을 위해 선뜻 내어주셨는데요. 이 육체적인 거는 힘들지 않는데 이제 같이 다니면서 정신적으로 둘이 의견 교환할 때 막 의견 충돌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의견 충돌이? 예를 좀 들면 나는 학교 다니던 거 대학원 석박사과정 그걸 마쳐야 된다. 아들 몸이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하자. 아니다. 뭐 이런 거. 지금 열심히 혁과 아드님 활동 중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활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혁건이가 기존에 장청상에 있을 때 엄청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이 됐다고 활동 안 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본인의 정신적 질환도 올 수 있고 또 삶의 보람도 못 느낄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을 더욱더 더 열심히 많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데리고 다녀요. 혁건 씨가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건 믿고 지지해준 아버지 덕분이겠죠? 하고 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처음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있다면? 벌써 6년이 됐나 싶어요. 엊그저께 같은데 그때 이후로 일 멈춰있는 시간인데 다들 그래요. 중도장애인들은 7살 때 다쳤으면 7살 때 고등학생 때 다쳤으면 고등학생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나이는 먹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그만큼 배려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죠. 지난해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제가 다치고 나서 2년 반 정도 있다가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기였고 그러다가 장애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에서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대부분의 중도 장애인들이 걸어서 나가지 않으면 병원을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병원 생활을 계속하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많은 지인과 가족과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회로 나오기를 바랬고 조금 조금씩 응답을 하면서 돌아온 것 같아요. 힘든 순간들을 지나서 처음에 이제 처음으로 무대에 선 어떤 무대였나요? 처음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지기 전에 연락이 와서 노래를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노래를 그때 노래를 할 수 없는 뭐 그 상황인데 억지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누가 배를 눌러주면서 힘들게 한 글자 한 글자 노래를 했는데 다시 노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노래였지만 다시 노래를 하고 싶다. 다시 노래를 하겠다는 결심으로 그 방송을 하지 않았나. 어쩌면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믿었던 순간에도 노래에 대한 열망 하나로 다시 일어선 혁건 씨. 이제 사람들은 그를 기적이라 부릅니다. 지금까지 노래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노래가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요. 모든 게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던 연인도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노래를 하고 싶더라고요. 다시 노래를 하는 것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뭐 나를 찾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고 또 그래요. 많이 시선이 바뀌었어요. 제가 차에서 내리는데 경사로를 내리고 휠체어를 내리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데 뒤에 이렇게 걸어가던 사람이 아, 왜 이렇게 길을 막아 그러면서 욕을 막 어제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모르니까 그리고 또 뭐 그런 시간들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사회랑 자꾸 장벽을 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싸울 수도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을 겪다가 장애인들이 점점 사회에 나가지 못하고 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나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많은 상처를 받죠. 뭐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아니고 이제 저를 위해서이기도 하죠.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를 제가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또 노래를 듣는 사람들도 용기를 얻기를 바래요.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고 또 뭐 장애인들 음악 교실도 하고 있고 매년 휠체어를 타서 음악의 학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음악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연말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웹사이트 카페예요. 회비를 모아서 연말마다 이제 불우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전달하고 있어요. 노래 연습은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노래 연습은 시간 날 때마다 하는데 또 자주 할 수는 없어요. 배를 자꾸 누르면 배에 지금 타공을 해서 소변줄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염증이랑 피가 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조금 위험하니까 딱 안전한 정도. 넌 할 수 있어 힘들지만 이건 잘했어. 아니 왜 노래하는데 말씀을 주고 가수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무대에 있는 순간 그리고 노래하면서 제 감정을 관객이 듣고 환호할 때 그 기분이 짜릿하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무대를 찾는 것 같아요. 도크로스의 신곡을 두 곡 정도 지금 녹음하고 있고 또 좋은 곡이 나오면 발매를 할 텐데 좋은 곡과 좋은 가사와 뭐 마음에 드는 음악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작업 중이에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또 제 노래를 듣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연씨에게 부모님은? 필수 불가결이겠죠. 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저를 만들어주신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 시간도 어쩌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은 가족의 사랑이 아닐까요? 가족이 있는 한 혁건 씨는 노래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이라 생각